여리시고 네. 애교도 많으시고 네. 섬세하세요. 그리고 네, 그래서 꼼꼼하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하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이 마동석 분은 되게 여리고 남한테 피해 주는 걸 싫어하시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과 함께 좀 신선한 컨텐츠 들고 왔습니다. 네네. 바로 인물 사주 풀이 시간입니다. 네네. 네. 자, 오늘의 인물은 네. 마블리로 유명하죠. 네. 이 인물 혹시 아시나요? 맛이 아닌가요? 마시고 마블리로도 유명하신 분. 네네. 예, 바로 우리 마동석 씨입니다. 네네. 자, 우리 마동석 씨 사주에 뭐가 있길래 지금 어떻게 뜨는 운인지 계속해서 네. 승승장구 하실 수 있을지. 네네. 제가 또 사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자, 음력 사주고요. 네, 잠시만요. 예. 네, 불러주십시오.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 지금 마동석, 이제 이 배우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일단 마동석 분을 생각하면 덩치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겉으로 일반인들이 봤을 때, 첫인상이나 그냥 느낌으로 봤을 때는 강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마동석님의 사주를 보고 이렇게 읽어봤을 때는, 네. 여리신 분이에요, 되게. 생긴 거와 외관과 좀 다르게? 완전 달라요. 오. 여리시고, 네. 애교도 많으시고, 네. 섬세하세요, 그리고. 성향이, 어떤 일을 맡으면, 뭐 영어가 됐다 이런 걸 마스터하고 들어가시는 분이세요. 아, 준비가 철저하시네. 철저하시죠. 그래서 몸 관리라든지 예. 금업 유지하는 것도 힘드세요. 그잖아요. 그쵸, 저희가 그쵸. 운동을 계속 안 하면 근육이 다 빠질 거고 배만 이렇게 나오실 텐데 이걸 유지하는 게 더 힘드시잖아요. 만들기보다 유지가 더 힘드신데 그게 성격입니다. 그래서 꼼꼼하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하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이 마동석 분은 되게 여리고 남한테 피해 주는 걸 싫어하시고 네. 그래서 하실 때마다 배우의 배려 그러니까 항상 그 나의 상대 배우에 대해서 또 철저하게 또 확인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운이 또 들어왔어요. 운 들어왔다고? 네네. 운도 들어왔는데다가 네. 자기가 해야 되는 문서라든지 이걸 계약을 해라. 계약을 하게 되면 내 명예가 올라간다라는 사주를 갖고 지금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일을 이제 어떤 것도 그러니까 하나만 잡진 않으실 거예요. 계속 3년 동안은 좋은 일로 좋은 영화 이런 걸로 계속 찾아뵐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우리 마동석 씨 이렇게 승승장구할 때 운기가 좋을 때 네네. 역시나 결혼도 하셨으면 더 좋겠죠. 그렇죠. 결혼 근데 결혼은 어떤 운이든 지금은 다 잡으실 수 있어요. 근데 성격상 네네. 일이 끝나고 하나가 끝나고 하나를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요거 잘 되고 난 뒤에 결혼 소식도 들리지 않을까 싶어요. 항상 이 성격하고 다르게 매너도 좋으시고 여자분들한테도 인기도 좋으시고 배려심 그래서 마동석 이러면은 용모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구설이 끼겠지만 그 구설은 유명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아니 뜬 연구 뭐 연기에 굴뚝에 연기가 나냐라고 표현을 하듯이 아니 뜬 굴뚝에 연기 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억울함을 갖고 있는 분이 마동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봤을 때 대박 나실 것 같고 좋은 운이 있어서 승승장구할 거라고 보입니다. 자, 선생님이 속절없이 또 속사포로 좋다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아, 우리 마동석 씨가 이 영상을 보고 계셔야 될 텐데. 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전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